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추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네. 광희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국의 아이들은 완전 나온 거예요. 아니, 제국의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간 친구도 있고 해서 이제 다 나오면 다, 나오면 다 다시 모이면 합쳐서. 다, 예. 사실 이제 2011년 이후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사실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고 정말 친누나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시끄럽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노래는 여전히 못하죠. 네, 좋네요. 네. 정용경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 광희 씨 요즘 얼굴이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면 보고서 네. 뭐 별명이 종이 인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듣고 어머 광희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랬는데 네. 예전 사진을 우리 쭉 올려볼까? 예전의 사진 예. 2011년도의 사진들 쭉 보니까 네. 뺀 게 낫네. 아 그리고 살 네. 살도 많이 뺐지만 이 성형이라는 게 딱 10년째 확 나랑 붙는 거야. 차림 딱 잡았어. 네. 그 실리콘이 내 얼굴과 내 조직과 딱 합쳐지면서 붓기가 쫙 빠지면서 너무 자연스럽고 네. 얼굴이 그냥 쫙 달라붙었네. 그렇죠.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붓기 없이.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당장에 이렇게 성과가 안 나타난다 하지 마시고 길게 내 얼굴과 쫙 흡수될 수 있게끔. 그러면. 유튜브를 해 뷰티나 성형에 관한 아 그래요? 그거 너무 괜찮겠다. 아,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조만간에 한번 해볼게요. 뭐만 해도 그냥 여러분의 응원이구나. 요즘 응원 좀 받고 싶거든요. 악플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저. 9487님이 광희 씨는 목소리만 들어도 텐션이 올라가요. 인간 비타민.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유은영 씨가 네 아까 보는 라디오 보는데 무슨 인형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날이라고 광희 씨가 선물 사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센스 보세요. 아니 근데 항상 예전에도 우리 최혜정 선배님께서 제가 오면은 그냥 저 안 보내셨어요. 이렇게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선배님 이렇게 뵈면은 이렇게 뭐라 꼭 선물을 사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형을 선물해 줬는데. 예. 와 이거 정말 제 침실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거 너무 예쁘다. 뉴욕에서 사온 거잖아요, 제가 예전 지난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 광희는 네. 선물도 계속해 모으나 봐. 그래서 이제 적지적소에 하나씩.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생각날 때 이제 드리고 싶으니까. 맞아, 선물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더라고.